씨.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 실났고요. 실났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늙어서 피곤해요. 할머니들은 좋아하는 거든 좋다고. 아휴, 내가 넘어서 좋아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지난 14년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안 어느덧 그녀들도 70대 노인이 되었다. 다시 시작된 오후 진료. 하루 오가는 환자만 100여 명. 휴식도 잠깐뿐이다. 왜? 자꾸 저렇게 아파서 병원에 와 오래 있으니까 돈은 많아. 앞에 달라주세요, 사람. 지금 아버님 집에 있으면서. 어디 있죠? 요양원 많아. 요양원? 전도 감당을 못해. 전도 견딜 수가 없지. 그 어느 병원에 있는데? 듣고만 있어도 가슴 미어지는 안타까운 사연들.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을 달래는 일이다. 내가 모든 면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으니까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약 드리고 영양제 드리고 일단은 다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도와줘. 네, 화요일 날이에요. 모든 진료가 끝나고 오후 4시가 돼서야 복지관을 나서는 조나민 씨.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쩔 수 없는 피곤함이 몰려온다. 지금 집으로 이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대학 동기들 만나러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사는 얘기도 하고 환자 보는 얘기도 하고. 힘든 의과대학 시절을 함께 이겨낸 옛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조나민 씨. 그래.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 아이고, 만나서 좋네. 네. 옷 가져왔어? 응, 가져왔어. 가져왔어. 이렇게 입게. 아이고, 세상에. 또 없어? 또 있지, 이렇게 가. 이건 뭐요? 이건 또 단팔이고, 이건 긴 팔이고. 예. 이거는 내가 입어도 되겠다. 좋네. 먼저 복지관의 어르신들에게 줄 옷부터 알뜰하게 챙기는 조나민 씨. 야, 진짜 너. 화요일 날 오후에 시간 있니? 없지. 이번에는 없지. 그지? 화요일 날. 그러니까. 아니야. 오면 좋지. 그래, 한 시에? 복지관에 와가지고 한 시 반에 차가 오니까 가서 같이 보자고. 거기는 1등급, 2등급. 응. 식사도 하기 전인데 의료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다. 진짜 고마운 거야. 자꾸 와요, 언니. 진짜. 그래. 후배가 이렇게 애쓰는데 뭐 나도 이제 가야지. 근데 나도 다른 데 나가는 데가 있어서 시간 되는 대로 나도 협조를 할게. 봉사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야. 언니, 요새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고 인쇄. 인쇄? 인쇄까지 했다. 나눔의 기쁨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녀. 그녀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에 옛 친구들은 이내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받은 인형부터 소중하게 챙겨두는 조나민 씨. 방 한켠에는 환자들과의 추억이 담긴 선물들로 가득하다. 파킨슨 걸린 분도요, 62인데 사진을 꺼내놓고 자기 그냥 진주 목걸이 한 거 보고 울어. 그러면 막 나만 가면 그는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딴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내가 끌어안으면 막 울어.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이제 10년이 넘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성균관 줄기 따라
피곤할 법도 한데 또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조남인 씨. 윗마을 구례사람. 구례사람. TV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열심히 적고 있다. 아, 요거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서 할머니들 가르쳐드리는데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다 따라하세요? 예, 뒤는 알아서들 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게 이제 하면은 곡이 한 곡이 다 나와요. 그게 얼마나 좋아. 협동, 협동. 네, 이렇게 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니라 음악 선생이 됐어.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건강함을 주기 위해 노래 공부에 푹 빠진 그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다. 은평구에 있는 한 요양센터. 이곳에는 조남인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들이 요양하는 이곳. 사람에 대한 애틋함과 정을 더욱 필요로 하는 곳이다. 아, 그럼 얼마나 이뻐.